아까 집중이 너무 흔들었어. 아, 흔들어져 보이지. 아,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여기 또 강원도 속초 만석닭강정 여행 와서 왔는데요. 여기 지점이 많습니다. 여기는 본점인 엑스포 본점인데 이쪽이 사람이 제일 없거든요. 여기 있고 중앙시장 가운데 하나 있고 중앙시장 한문에 하나 있는데 여기 가시면 2층에 또 먹을 수 있는 데도 있는데 들어가서 먹어봅시다. 좀 먹고 가려고. 어딨어? 몇 층이야? 50층. 2층에 2층. 피가 좀 이상해. 이상해? 자, 젓가락. 먹지 마. 흔들지 마. 이쪽으로 오세요. 엄마분들도 앉으세요. 같이 드세요. 드세요 좀. 따뜻하게 먹으면 맛있어. 냄새가 좀 이상해. 킁킁킁킁. 킁킁킁킁. 거기 담배. 다 앉을 수 있어요? 네, 앉아도 되세요. 하나 더 놔야 되는데. 아니, 어차피 민수 안고 앉으면 되니까. 맛있다고 말할 수 없어. 맛있다고 말할 수 없어? 아, 민수 여기 앉아. 거기 앉아? 민수가 거기 앉아. 아, 앉아. 민수도 앉아. 자리 하나 찾아. 아, 이건, 그거 이건 여기. 알았어, 엄마 앉아. 저 거기다 앉아. 빵빵. 핸드폰 이렇게 가져가라. 거기 하면 좋은데, 뭐네. 응? 이거 당신 밥 먹을 때. 이게 좋은데, 이게. 아빠, 아빠. 이렇게 있지. 브라이드 보통이야? 이게 좀 맛이 이상해. 여기는 닭강정이 맛있는 집이야. 브라이드 사다 사줬지. 브라이드만 맛있어. 여기서 먹는 거야? 생각 왔어? 그냥 닭강정 여기서 먹고 그냥 가는 거지. 유서 많이 먹었어? 자, 사장아 지금 들어와서 먹는데요. 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바로 드셔야 됩니다. 좀 지나고 나면 좀 맛이 좀 별로고요. 아, 이게 닭강정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두고 드셔도 물론 여름이니까 그런 건 조심하셔야겠지만 시골로 쫓겨난 게 맛있죠. 뭐 강원도 오시면 닭강정 하다가 맛있게 드시면 좋으니까 기회 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맛있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때문에 말장 늦어지잖아. 인사. 계속 가십니다. 가서 먹어야지.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내가